모든 지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시황 같이 한번 보면서 최근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또 나갈지 같이 오늘 시장을 또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시장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장을 보고 잠깐 자고 나서 다시 미국장을 했는데 다행히 뭐 일단 예상치만큼 크게 급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요즘 이제 매일 아침 시황도 함께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루 시장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전체적인 이제 미국 장에 대한 움직임을 우선 이제 뭐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아시아 증시에 대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6.3% 정도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본다면 금리 인하를 빅스텝 이상을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흔들기가 아닌가 그런 음모론적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면 이제 AMD는 1.7% 반등폭을 나타냈는데 인텔이 부진하다 보니까 인텔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AMD가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또 강세를 보였다고 봐야 됩니다. 인텔이 6.3%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보고,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상승 부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만 비트코인은 다른 것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고 있다는 부분.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부분과 거래하는 것과 국내 증시의 거래에 대한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만큼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 더 살펴본다면 우선 이제 이 반등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을 먼저 한번 비교를 보면요. 지금 RBA 통화정책이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결정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유럽의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이제 7월 달 7일 같은 경우 기업 준비율 관련된 이슈, 중국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은 최근에 중국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8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움직임 보더라도 크게 시장의 이슈가 될 만한 그럴까요? 일정들은 이번 주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중국발 불확실성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 자체가 결국 수급적인 해결을 해야지만 지금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급락이 나타나고 나면 급락에 대해서 강하게 또 다시 한번더 반등하는 그런 이제 가격 메리트가 시장에서 또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로 부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저는 내려왔다라고 보고 그 부분이 언제쯤 부각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곧 이제 반등을 넣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봅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엮어서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유동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전일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온이나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슈가 좀될수
지금 현재 이제 중동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도 그렇고 그 주변의 헤즈볼라라든지 이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지역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 지역.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보면 이제 이란이 여기 있죠. 이란이 옆에 레바논, 시리아, 헤즈볼라가 또 레바논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단이 또 여기.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뭐 중동의 하야보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홍해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대한 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서 흑금 관련 좀 적인 불확실성으로 행비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하이 운임지수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면 7월 달까지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폭을 보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런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운임비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가지고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보면 9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점도표를 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여론전을 형성하는 것이 0.25%에 대한 금리 인하로는 여기서는 좀더 강한 빅스텝 이상을 가져야지만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스텝을 가져야지만 시장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인즉슨 0.25 말고 0.5는 0.75까지도 시장이 해주면 좋겠다. 연준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저는 무언의 압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일 국내 증시는 이제 8%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8%의 하락은 2020년도 이후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장중에 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도 뛰는 모습. 8% 하락을 처음 맞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주식을 하셨 주식이 이제 물량이 형성되고,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어제는 멘탈이 쉽게 잡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제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매번마다 이제 주식이 그렇게 오는 날이니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을 좀 잡으시고 그렇게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재적 해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꾸준하게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전일도 많은 매도세가 나타나고 그런 매도세 자체 우리가 지금 현재 엔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조금씩 상대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달러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엔화에 대한 가치와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일본이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투자를 했던 것이 환차손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런 환차손을 메꾸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이 상쇄됩니다. 수익으로 상쇄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엔화라든지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주식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재적 헤지가 들어갔던 물량들은 차익 매물이 현재는 나왔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결국
달러가 하락을 하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세적 부분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순 테마적 부분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저가 권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하나의 빌미로 작용을 해서 국가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8월 달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급등했던 섹터가 어디냐? 그 섹터가 또 초전도체 관련주였어요. 그만큼 이제 8월 달은 테마가 강한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분위기도 다시 한번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저는 좀더 매수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 포트에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또 매수를 하셔라 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71,400원 밴드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71,400원짜리를 표시를 하고 보면 과거 2024년도 1월 달에 올라왔던 그 마지노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75,000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대다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40선은 1년간의 평균 종가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이탈됐다는 것은 그만큼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렴해졌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위주의 다시 한번더 강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미국 장이 하락폭이 저는 좀 적었다고 봐요.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반등에 대한 폭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언제쯤 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끝날 수 있겠느냐? 결국 일정인 걸 보면 큰 일정이 잡혀있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차라리 이제 뭐 보복을 한다든지 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은 다시 한번더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 하는 부분. 지금은 뭔가에 대한 액션이 취해지기 전 상황이니까 우려감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격대로는 저가 권역까지 있다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보다는 충분히 쉬운 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